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과제에서 ERP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RP 시스템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혹은 기업 자원관리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의 ERP 시스템은 MRP라는 시스템의 연장으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제조업체에서 생산에 필요한 자재 관리에 쓰이던 프로그램을 기업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을 지금의 ERP 시스템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ERP 체계에는 조직의 체계로 통일한 데이터 송신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합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전형적인 ERP 체계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기계 설비 및 기업의 기능들과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ERP 체계의 중요한 기능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과 모듈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회사의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체계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는 신뢰성이 높으며 또한 정보의 접근을 허용하여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듈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은 사업의 효율성을 계량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장 표준화되고 알맞은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된 모듈 소프트웨어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사이에는 연결이 되어 있어 정보 교환과 접근이 쉽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부에서의 사원의 각각에 대한 임금 정보가 모듈화된 회계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기록되어 관리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RP 시스템은 사용자의 수준이 매우 중요하여 사용자의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ERP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